자, 그래서 2018년, 작년, 재작년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재작년 6월 달에는 싱가포르에서 조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자. 전쟁 포로와 전시 행방불명자 유해 발굴을 해 송환하자. 이 내용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비핵화를 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이세 가지 영역은 94년도 제네바 기본 합의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합의 사항이라고. 근데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에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한국에는 B-52, F-2, 전략 폭격기에 핵무기, 전술 핵무기가 실려가지고 한반도에 전쟁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전술 핵무기가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 핵무기를 가져갔다니까, 가져갔다고 믿어주자 이거죠. 그러나, 미국이 언제든지 오키나와나, 괌이나, 일본 미군 기지에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실어가지고 순식간에 오면 30분 만에 오는데, 이게 남쪽에 미국의 등에 업은 미국의 대북 핵위협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말이에요. 북쪽 핵도 없애고. 이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는데 작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800km를 열차를 타고 달려가지고 하노이까지 가서 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의 핵시설 완전 영구폐기 대신에 5개만, 유엔 제재 5개만 해제해 주려고 요구를 했을 때 미국은 모든 대량 세상 무기를 다 해체를 주장을 하고 선 비핵화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합의를 무산시켰습니다. 열받았겠죠? 열받았는데 뭐 화를 낼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런 여행을 다시 해야 되겠나?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에. 자, 그래서 그런데 다시 6월 달에 이걸 다시 복원해내기 위해서 3자 정상이 만났어요.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조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문 대통령도 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조미 실무회담을 먼저 해서 찬찬히 다져가지고 정상이 그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을 딱한번 하고 그 이상 진척이 없고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미국은 선 비핵화를 하면은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자꾸 이러는데, 북쪽에서는 단계로 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 하면은 너가 먼저 하고, 또 우리가 2단계 하면 너가 2단계 하고,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해야 비핵화로 가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라는 것은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가 없답니다. 어디 숨겨놓으면 검증도 안 된대요. 신뢰를 가지고 완전한 평화를 보장하면 이제는 핵무기 없어도, 핵무기 없어도 완전히 안전도 보장되고 경제도 잘 돌아간다고 하면은 뭐 하려고 핵을 가지고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호재 박사라고 북한의 과학기술사를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북쪽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이 양반이 카이스트대 이제 출신인데 천재입니다.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이 비핵화라는 것은 상호 신뢰를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비핵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찰단을 보내서 조사한다 그래서 확인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동수단까지 가지고 있고 수소폭탄이라는 6차 핵실험까지 한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미 남북 관계가 전부 교차 상태에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어려워도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남북 관계는 진행이 되는데 미국이 말리는 거예요. 북미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는 남북 관계 속도 내지 마라. 제재 못 풀어준다. 이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제 미국 눈치 보면 진척이 안 되니까 북쪽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남쪽 당국도 만나지 않겠다. 민간도 안 만나요, 요새는. 왜냐? 근본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민간 차원에서 왔다 갔다 화해 협력하고 자주 교류하면은 이게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될까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역대 정부 당국자들 간에 잘 안 풀릴 때 민간이 그 매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 당국은 지금 이름만 바꿨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기를 하고 축소한다 그래놓고 여러 가지로 소규모로 이름을 바꾼 한미 군사 연습을 작년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F-35를 비롯한 무력 증강을 해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국고를 낭비해서 무력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것은 이명박근혜 때 무력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이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요건 먹죠.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남북 합의사항, 미국 제재 때문에 이행을 못해요. 자, 이러다 보니 북한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은 한 북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에서 잘 되다가 하노이에서 결렬되고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으나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날까지 도무지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